지난 9월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1200달러의 스티뮬러스 체크 두 번째 그리고 그 외에 실업급여에 대한 추가 지원 거의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고 7월 말까지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번 나오고 있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면서 좋은 답변이 나올까 또 좋은 결과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지나온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안팎으로 남았습니다. 제목에서 영상을 궁금해하시면서 클릭을 하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겠지만 사실 대선이 보름에 남은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한인들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우리 한인들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을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인들이 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 한국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 그리고 리테일 샵 이런 유의 비즈니스를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경제의 어떤 여파 그리고 경제 흐름에 따른 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더 많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민 역사가 길다 보면 전문직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과 업종이 많겠지만 우리 한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부 그 다음에 동부 그리고 그 외에 중부지방 대부분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 리테일 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민의 어떤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지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고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치 영향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당 그리고 어느 파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워낙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태를 본다면 분명한 거는 정치의 영향에 너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이미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를 보름 남고 있는 입장에 사실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쉽게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들 매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당 그리고 어느 정치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또 관여를 하시면서 정치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개인 개인마다 어느 당에 대한 소속을 떠나서 어느 당에 대한 관심도를 떠나서 지금 현재는 각 당과 백악관이 각기 나름대로의 이익 계산이 먼저 앞서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 당마다 국민을 위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분명한 거는 국민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단돈 100불과 실생활에 있어서 단돈 1000불과 만불이 없어서 허덕허덕 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을 얼마나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18일에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백악관에게 경기 부양책 시한 협상을 48시간 이내로 하자라고 못을 박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펠로시 의장은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에 관한 당의 합의를 원한다면 48시간 이내에 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심이겠죠. 쇼맨십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ABC 쪽에서 앵커가 질문을 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중요하죠. 글쎄 그것은 트럼프 정권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책임에 대한 부분은 상대편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까요? 상대편도 사실 공화당과 백악관도
상대의 문제가 있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현금 지급 1,200달러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상원 일부 의원들이 1,200달러의 지급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보신다 그러면 공화당, 민주당 어디가 낫다, 아니다,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죠. 자, 또한 공화당의 상원이 선거를 앞두고 펠로시 의장 쪽의 의견에 따라서 크게 양보를 한다면 그 크게 양보를 한다는 부분은 1조 8천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 이런 금액 차이를 말하는 거죠. 공화당 상원이 선거를 앞두고 펠로시에게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화당 쪽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상원 다수당이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펠로시 의장의 입장에서는 또 대선 전에 공화당 상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하원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협상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인 현금 지급하는 1,200달러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은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양측의 지방정부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사태가 유행하고 있는 동안에 비즈니스 법적 보호, 불법 체류자 1,200달러를 지급하자 기업들의 불법 체류자 고용, 합법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법을 잘 모르고 또 법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이 맞는지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공화당과 백악관의 입장까지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여유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된 부분, 그러면 이미 합의가 된 부분, 이미 합의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세퍼레이트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머리를 맞대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7월 말서부터 8월, 9월, 10월이 다가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고 대선이 보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그렇다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합의점이 이끌어지기가 쉬울까요? 어느 당에서 내세운 대통령이 선출이 된 다음에 나머지 선출이 되지 않은 당은 포기를 하고 선출이 된 당의 입장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합의가 과연 될 것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있는지 뉴스를 확인하고 기대감을 갖추고 클릭을 하시거나 신문을 열어보시게 되지만 결국에 가서 보이는 모습은 정치인들의 정치 선거와 싸움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숨만 나오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좋은 소식이 대선 전에 조금만이라도 양보를 해서 합의가 이미 된 것들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주면 더 좋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막상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대선 전에 당의 입장과 정치인의 선거의 입장에서 조금만 양보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분들 스몰 비즈니스, 리테일 샵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겨울 장사, 겨울 아이템을 만들어내시고 생산을 해야지만 되고 그에 따라서 기획과 아이템, 또 물건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늦었죠. 겨울 상품을 준비해야 되고 겨울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 10월 중순이 다 돼간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한철은 보릿고개가 되듯이 넘어가야지만 되고 렌트비 걱정해야 되고 직원들의 주급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모기지 고정 이자율이 좀 더 또 낮아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는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당장 우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 정치를 전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저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영상을 올려서 여러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보름을 앞 대선 전에 정치인들의 모양새를 본다 그러면 한없이 아쉬움만 남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서 정치에 대한 논을 되도록이면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입장에서의 순수한 마음만 댓글을 달아주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결과라도 이미 진척된 결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키다리쌤 시청 항상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